안녕하십니까. 윤현종입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거래안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탐정 법무전공 석사 과정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교육과정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98년도에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에 입문을 한 후에 부동산 거래 사고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 크다는 점을 발견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연구들을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와 강의 경력과 연구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줄이고 또한 재테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25일 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부동산 탐정 앤 경매실전 최고의 과정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과정의 교육 목표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사고 사례, 즉 중개 사고나 부동산 범죄를 분석을 통해서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법을 교육 내용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한 그 고도의 기법은 부동산 탐정이라는 그런 용어로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 매매 임대차에 있어서도 시중에는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바로 잡아드리는 그런 교육 과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요즘에 재테크에 관심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재테크보다도 조금 더 수익률이 높고 특별한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탐정 기법을 결합한 고수익 재테크 실현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나 유튜브나 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경매 권리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요즘 경매가 많이 대중화되었는데요. 탐정 기법을 활용하면 경매 권리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비법을 제가 이 교육 과정에 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가 유능한 탐정이 되는 방법. 부동산 전문가가 탐정을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탐정 쪽에서도 부동산 영역이 탐정 영역이 될까 고민한 분들도 있었는데요. 역시 부동산 쪽에서도 과연 탐정이 결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로 부동산 전문가는 유능한 탐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교육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탐정들도 부동산 조사기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기존의 활동 탐정 사업을 위해서 했던 그런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다음에 효율적인 탐정업을 할 수 있는 기법을 부동산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운명처럼 부동산에 연결되어서 건대 부동산대학원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전주대 부동산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서로는 2002년도에 일찍이 부동산 권리 분석 실무를 저술을 했고요. 최근에 2019년 3월에는 탐정화 개론을 저술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 단계별로 분석한 부동산 거래 사고 사례 및 리스크 요인을 박사 논문을 토대로 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엮어냈고요. 또한 그 탐정
업과 부동산업의 융합을 위해서 탐정과 부동산 거래라는 책을 2020년도 1월에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매를 탐정 기법으로를 넣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술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사고 사례를 탐정 기법으로 분석을, 탐정의 눈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분석과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책을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그 이력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2003년도 3월 15일 날 부동산 거래 안전연구소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름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니까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저는 사실은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이런 부분에 특별한 기여를 할 계획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적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름을 부동산 거래 안전 연구소로 만들고, 또 이와 관련된 사업과 연구와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제 법인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대로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각 대학에서 대전대나 강남대나 전주대 등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강의 프로그램을 제가 제공을 했고요. 2005년도에는 한국일보 부동산 아카데미를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 2010년도부터는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조사사 PIA, 흔히 탐정이라고 합니다. 탐정 관련된 과정에서 교수로 하면서 탐정업과 부동산업을 융합시키기 위한 강의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2018년도에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탐정 법무 전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스카웃이 되어서 저는 겸임 교수로 현재까지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또한 대한공인탐정연구원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산업과 학문적인 연구를 같이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경찰중앙학교에서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2019년도에는 한국탐정학회에서 부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2020년도에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올해 법무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탐정의 시대가 열린다. 제가 강력하게 자신 있게 화두를 던집니다. 왜 탐정의 시대가 열리느냐? 여러분들은 탐정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흥신소를 떠올리고요. 동시에 셜록 홈즈를 떠올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의식 상황입니다. 탐정은 불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의의 해결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탐정은 합법적인 사업 영역인데,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처벌을 받는 그런 독소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탐정을 그 음지에서 일하는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그 독소적인 조항이 법에서 개정이 돼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탐정이라는 용어, 탐정이라는 상호를 자유롭게 쓰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탐정의 시대 내지는 탐정의 합법적인 영업 시대가 열렸다. 자, 이런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나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비 및 경비 탐정업, 심부름 영역업과 더불어서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지 감시업 등 해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사업의 영역으로 오래전서부터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직업의 영역으로. 네. 또 경비업법에도 경비, 경호,
탐정 영업 파트를 별도로 분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이나 경찰청의 행정 해석에서도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질의에 대한 회신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생활 등 조사업 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해서 합법적인 탐정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9년도에 경찰청에서 10여 건의 탐정 관련 자격증을 대대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여러 기관에서 직업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도 사생활, 즉 사생활 침해하지 않는 영역은 정상적인 직업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추세에 지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영업 영역인데 왜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불법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신용정보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신용정보법 40조 5호에는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 법에서 모든 국민들도 바로 이 탐정 영업을 쓰지 못하도록 어떤 독소 조항이 있던 겁니다. 잘못된 조항이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2020년 올해죠. 올해 2월 4일 날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예, 사용 금지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민간 뭐 조사사, 뭐 무슨 컨설팅, 뭐 이런 애매한 명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던 탐정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탐정, 뭐 이런 형식으로 뭐 무슨 부동산 탐정, 자 이런 명칭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에도 쓸 수가 있고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처럼 여겨져 왔던 영역들이 마치 합법화된 것 같은, 사실은 원래부터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의식은 아 이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급증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3만 달러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 비용을 부담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로 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탐정인데요. 탐정의 영역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이 탐정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기 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비용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자,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6만 명 정도의 탐정 일자리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합니다. 이 6만 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공식적으로 6만 명 정도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고요. 물론 그 회사에 딸린 여러 가지 고용된 또 직원들이 있으면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공인 탐정만, 미국은 탐정 제도가 공인 탐정, 일반 탐정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공인 탐정만 6만 명이고 그 소속돼 있는 또 일반 직원들을 이제 일반 탐정이라고 하는데 수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직종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탐정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 이러한 어떤 이제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되어서 합법의 영역으로 느껴지고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른 탐정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요. 저는 그 속에서 이제 부동산 탐정 영역을 개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부동산 이제 탐정이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부동산업을 탐정과 융합을 시키면 기존의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도 기존 산업과 병행을 하는 탐정을 병행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탐정업을 하는 분들이 또 부동산업을 또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융합을 해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제가 발굴하고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섯 개의 과정으로, 우리 과정은 여섯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융합 과정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탐정 시장이 뜨는 이유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탐정, 전체적인 탐정 시장의 전망과 비정 속에서 또 부동산 탐정 시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가 왜 최고의 탐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1과정에서 설명하고요.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비법 부분도 1과정에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탐정의 조사 기법을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정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기초적인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문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부동산 탐정 1과정. 자, 부동산 탐정 1과정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은 그 계약서 쓰는 거를 부동산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과정 속에 보면 사고를 한 1000개 정도를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 거래는 6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 6단계 중에서도 또 위험한 요인들이 한 4개씩을 제가 뽑아내서 총 6단계 24 리스크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간적 단계에 따른 6단계의 그 속에 속해 있는 4가지씩의 리스크 요인만 잘 분석을 해도 부동산 거래 사고는 절반 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1과정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또 부동산 사고 사례, 우리가 신분지상에서도 일어났던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사고들이 뭐를 간과해서 일어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탐정의 눈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자, 그런 탐정의 눈을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시면 그 사고들을 좀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탐정의 눈으로 사고 사례를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도 말했듯이 매매 임대차에 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그러한 필수 상식에 대해서 1과정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정에는요. 부동산 사고 조사, 부동산 사고가 우리가 부동산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피해 입은 재산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 있다면 그 사기꾼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회복이 늦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정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은 부동산 사고 조사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부동산을 활용하게 되면 탐정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탐정들이 부동산을 공부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탐정 대상, 즉 조사 대상자를 쉽게 조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부 서류를 좀 일반적인 시각보다는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요령을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는 여러분들이 다른 뭐 거래와 달리 권리의 이전입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의 이전인데 그 권리는 문서로서 표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사고는 문서나 인장의 어떤 그 위변조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과학수사기법을 터득한 그런 전문 강사진을 초빙을 해서 문서와 인서의 위조 변조 기법을 특별히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 과정인데요. 경매 과정. 전문가 과정이라고 제가 칭합니다. 경매 과정은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전문가 과정에서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실전 과정. 좀 고난도 권리 분석 과정.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가 과정으로 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탐정 기법으로 분석하면 경매 권리 분석이 쉽다. 많은 분들이 경매 권리 분석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발한 탐정 기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경매 권리 분석 쉽습니다. 네, 쉽고요.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에 경매 권리 분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경매를 공부하시고자 하신 분들 중에 혼자 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배웠지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쉽게 경매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경매를 하게 되면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입니다. 네. 형매물을 낙찰받아서 거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분을 어떻게 내보낼까 어렵지 않나 두려워합니다. 자, 그렇지만 탐정처럼 하게 되면은요 어렵지 않게 쉽게 명도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부동산의 인도 명도를 탐정처럼 하는 방법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실전 과정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자, 실전, 그러니까 고급 과정이면서도 실전.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조사 분석. 그러니까 내부에서 권리 분석을 충분히 하고 현장,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서류상 권리 분석과 현장에서 하는 현장 권리 분석이 두 개가 잘 결합이 되어야지만 성공을 하거든요, 경매 투자도. 경매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경우는 뭐냐면 두 축 중에 어느 한 축이 약할 때 그렇습니다. 특히 임장 활동을 갔을 때 조사를 탐정처럼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절차나 기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현장 하다 보면은 의외로 놓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의 임장 활동을 갔을 때에 탐정처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앞으로 부동산 탐정의 블루오션인 특수경매. 예, 특수경매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뭐 전문 용어가 들어갑니다. 법정지상권 물건, 유치권 물건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수익은 높은데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유치권 부분이죠. 이 유치권, 예, 가짜 유치권, 허위 유치권 조사하는 능력, 이것만 잘 갖춰도 사실은 고수익 재테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그 특별한 권리 분석,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거를 탐정 기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두려움 없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실전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과정에 좀 특별한 그 내용인데요. 부동산 경호 거래 안전 동행 과정. 네. 자, 이것은 제가 앞으로 사업화 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한 명 내지 두 명의 같은 지인들을 동반하는데 왜 그러냐?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면 아무래도 좀 든든한 응원군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동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동행이 갑자기 하지 못해서 혼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할 때는요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호적인 동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우호적인 동행자가 어떤 요령으로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부동산 우호적 동행자가 필요할 때 우리 부동산 거래안전연구소에서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전문가를 결합시켜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런 사업 아이템을 염두에 두고 그 요령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없는 굉장히 신선하고 창의적인 그런 사업 아이템인데요. 예, 여러분들께 큰 어떤 실익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드론 탐정의 부동산 조사 기법 해가지고 새롭게 넣었습니다. 요즘 일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드론을 통해서 물건에 대한 그 영상을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 탐정 중에서도 드론 전문 탐정이 계십니다. 자,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특별한 기법으로 부동산 조사를 할 때 어떻게 드론을 활용할 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거를 소개하는 그런 강의 시간을 넣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약 한 오늘 10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하지만 아직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과정일까 뭐 궁금증이 많이 생길 거고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공개 강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1차 공개 과정을 열고요.
화요일 7시 동국대 법학관 253호실 대강의실로 오시면 되고요. 2차 공개 강좌는 8월 18일 날 화요일 같은 날, 아니 이제 요일은 같습니다. 요일과 시간이 같고 장소도 같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 강좌를 할 텐데요. 사전 접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즘에 우리가 뭐 K-방역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을 보이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동참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전 접수를 통해서 방역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공개 강좌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요, 이 번호로 010-8981-539번으로 성명과 참가 의사를 밝혀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접수 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명, 선착순 80명까지 저희가 공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국대 주차는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편안하게 오셔서 공개 강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강좌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8월 25일 화요일 7시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제가 채굴 과정의 모든 강좌는 매주 화요일 7시입니다. 예. 그래서 본 강좌도 7시인데요. 강의실은 162호실로 바뀌게 될 거고요. 강의실 수는 24강, 72시간, 17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략 4개월을 채우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4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교육 문의는 720-5395로 주시고요. 핸드폰은 010-8981-5395로. 교육에 대한 궁금증, 등록에 대한 궁금증은 이 번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등록한 이후에 학사 운행 과정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실 학사 문의는 260-3741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최는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 하고요. 주관은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에서 합니다. 자, 입학 대상 및 자격은 부동산 재테크에 꼭 성공하고자 하시는 분, 고수익 재테크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 경매 권리 분석을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 중개사 등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지식이 필요한 부동산업 종사자, 또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업 종사자, 부동산 조사 기법을 필요로 하는 탐정, 경찰, 검찰, 군 등 전현직 수사 경력 및 관련 업무 종사자, 현업에 있는 경찰, 검찰 직원들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특히 부동산에 대한 부분, 탐정 기법을 공부해 두게 되면 현업에도 큰 도움이 되신답니다. 예,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뭐 기업의 뭐 법무팀이 될 수도 있고 감사팀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NGO 단체도 해당되고, 각 파트에서 조사와 관련된 그런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특전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최고위 과정 수료증이 나갈 거고요. 부동산 전문 탐정 과정 수료증이 나갈 겁니다. 저는 이제 RPI라고 제가 약칭으로 쓸 텐데요. 제가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해놨습니다만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수료할 때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부동산 전문 탐정사라는 명칭의 자격증이 나갈 수가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심화된 전문 자격증이라면 민간조사 PI는 기존에 있는 이제 탐정 관련 자격증이고 가장 그 유석 있고 전통이 있고 오래된 그런 종합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격증은 별도의 시험을 봐서 실비를 받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안전연구소 지역 전문가 임명. 예. 다음으로요. 부동산 거래안전연구소 고래 동행 요원 임명.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제 본사로 부동산 거래안전연구소 연구소로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어느 지역에 우리 최고위 과정 수료자 중에 지역 전문가하고 결합식 협업하면은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 전문가하고 협업 체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 임명되고 거래 동행 요원에 임명된다는 건 굉장히 실익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와 우리 부동산 거래안전연구소와 더불어서 협업, 무점포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협업으로서 분업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쉐어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제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가맹비용제. 자, 부동산 전문 부동산 거래 안전연구소가 부동산 탐정회사다, 부동산 전문회사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 최고위 과정을 마친 분들 중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한 어떤 전문 교육을 받은 곳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표시를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서 우리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고 전문적인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같이 또 그 우리 네트워크 회원들끼리 서로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개업소 가맹제들을 운영하되 가맹비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고의 과정 수료를 하신 분들은 가맹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회원증을 이제 수여하는데요. 이 평생회원증이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평생회원증 일반적으로 주는 뭐 그냥 별로 실익이 없는 그런 증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주 실익 있는 그런 평생회원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추천 물건을 경매 공매를 통해서 경매 공매의 추천 물건을 지속적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과정이 마치고 난 뒤에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와서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물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거고요.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SNS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매주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생 회원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부동산 거래 안전 진단을 제가 무료로 할 건데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초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상가를 사야 되거나 아니면 임차인으로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내가 사고자 하는 그런 부동산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건물이나 집이 안전한지 내가 보증금 혹시라도 못 받는 건 아닌지 그런 기본적인 진단을 가장 원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진단을 일단 서류상 진단은 우리 평생 회원들에 한해서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진단이 무료지만은 이제 실제로 현장을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심화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좀 유료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교육 특전을 제가 나름 실질적인 교육 특전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의 그 부동산 실무와 그 다음에 강의 경력과 그 다음에 탐정 업계와 학계에서 쌓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과 탐정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그런 어떤 산업 영역, 업무 영역을 지금 만들고 이거를 공유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익과 그런 혜택을 같이 나누고자 이 과정을 출범을 시킵니다. 그동안 20여 년의 모든 노하우를 다 담아서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등록을 하셔서 좋은 정보, 신선한 정보 많이 습득하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